구근아이리스 노랑색 오늘은 피었네요. 날마다 피고 지고 하네요. 선향꽃 다 지고요. 큰 서양이 우리 아저씨가 너무 나무를 많이 잘랐나. 10년도 넘게 살았는데 죽어버렸고요. 새로 사다 심었답니다. 서양도 이런 루피너스예요. 아, 아침 햇살 받고 참 예쁘네요. 색이 아주 다양하답니다. 여기 락스프가 또 피고 있네요. 혼자 있어도 멋있는 루피너스입니다. 두메양귀비가 많이 피었네요. 예쁘지요? 여기는 주황색입니다. 두메양귀비 주황색이에요. 연잎양귀비는 번식력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밑이 뚫린 봉에다가 심어서 번식을 못하게 막는답니다. 참 심었다가 여기저기 오는데 여기도 나가 있지요. 여기도 나가 있지요. 추위를 타서 바깥에서 심어 놓으면은 또다 얼어, 꽃이 얼어가지고 제대로 피지를 않아요. 여기도 구건아이리스가 많이 피었네요. 톡이 추위에 아주 강한 식물이에요. 작년 봄에 심었던 거예요. 이렇게 꽃이 다 피고 또 옆에서 가지가 하나 나서 겨울에 살다가 또 꽃을 피네요. 스톡입니다. 이거는 꽃밥 할때 재료로 쓰면 참 좋아요. 향이 얼마나 진한지요? 아시지요? 꽃대만 봐도 멋있지요? 곧 예쁘게 피어줄 것입니다. 기대. 키르탄서스가 늦게 꽃이 피었네. 여기는 덮어주지 않아서 늦게 피었고요. 덮어준 것은 벌써 다 피었다가 졌답니다. 채토우치. 카라를
덮어주면 키도 쭉 크고요. 꽃도 훨씬 예쁘고요. 얘들은 추워서 밤에 얼고 나면은 꽃이 약간 상한답니다. 근데 요즘은 추위가 가서 이제 많이 꽃이 상하지는 않겠네요. 1년초들 아니면은 단연초도 이렇게 해마다 씨앗 파종한답니다. 데이지, 잉글리시 데이지랍니다. 오니소갈놈 손드시에 손드시에랍니다. 근데 이거는 코아니하고 꽃이 비슷한데 엄청 크네요. 원래는 라눈큘러스가 시원찮아요. 제대로 안 피었어요. 이렇게 물이 줘서 크게 피어야 되는데. 그리고 요거는 절화용이 아니고 화분에다 키우는 용도예요. 절화용도 있었는데 두 가지나 다 가버렸답니다. 한번 가버리면 구하기가 참 힘들어요. 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름이 조금 있으면 생각날 겁니다. 파라솔 종류예요. 유로시나가 잘났네. 유로시나가 꽃이 하늘하늘하는 꽃을 제가 좋아하나 봅니다. 풀좀 뽑아주고요. 풀이 있으면 풀을 좀 뽑아주고 옐로 풀은 좀 맞고. 성무초 보라는 많이 났는데 성무초 흰색이 별로 안 났네요. 이렇게 어릴 때 파종을 해야지 잘 살아요. 지시가 안 들어요. 지시라고 얘기하지요. 얘 이름은 잘 잊어버린 납니다. 화추 완두콩이에요. 사주색 무스칼이랍니다. 귀하신 몸이네요. 우리 집에 처음 와서 한 폭이 있을 때는 귀하신 몸입니다. 오스테오스퍼. 5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고대치아가 한 포기가 떨어져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여기는 겨울에 보온덮개로 덮어주는 곳이랍니다. 근데 이제 저 우리 지아도 이제 곧 수확해야 되겠네요. 어머나 얘가 빨간 점이 생겼네. 버뮤다 화이트랍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몰랐네. 오늘 처음 알았네. 빨간 점이 생긴 걸. 아이쿠. 흰색 금랑화 나무 밑에 심었다가 닭이 삐들어서 또 일로 옮겨 심었는데 또 그래도 생명 부지하고 있어서 감사하네요. 흰색 금랑화가 훨씬 더 가격이 세답니다. 원래는 앵초가, 이 앵초 한 10번은 사다 심은 것 같네요. 원래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귀하신 몸이라고 돌로 이렇게 담을 쳐주었어요. 시향벚꽃을 지나서 아직도 금랑화를 못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다른 거또 구경하고 구경하고 하느라고 하우스 안에 금랑화는 아직 피지 않았더라고요. 자여반 게 크다고 이렇게 다 잘라버렸네요. 너무 크지 말라고. 금랑화가 어디 갔지? 기다리고 기다리던 붕꽃이었습니다. 매자 열매도 작년 열매도 맺혀 있네. 남아 있네요. 그게 열매예요. 매자꽃은 이렇게 작지만 겹이랍니다. 아, 여기 열매가 많이 달려 있네요. 일본 매자예요. 얘는 1년 연중 색깔이 이렇게 붉은 빛을 띈답니다. 그래서 정원에 심나 봐요. 많이 자라지도 않지만 크게 키우지 않는답니다. 나무가 많아서 얘가 크게 자랄 자리가 없어요. 붉은 인동이 위로 잘 올라갔고요. 목수국도 이제 잎을 새로 내고 있고요. 아, 얘는 크레마티스 아방가르트가 하하하 또 죽었네요. 살아있네요. 다행이다. 얘들을 위해 꽃이 피려고 여기 잘 올라가고 있고요. 힌라일락 피기 시작하고요. 벚꽃 종류들이 피기 시작하고요. 썸머라일락 좀 가지 좀 쳐줘야겠네. 썸머라일락 아직 피지 않지만. 여기 방울철 쭉 피고 있고요. 방울철 쪽이 추위에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빨간색 열 그루는 산것 같은데 다 죽어버렸네. 아, 늦게 피는 수선화. 수선화가 얘만 남아있네요. 수선화가 거의 다 갔네요. 여기 금랑화 찾아왔습니다. 금랑화 찾아왔어요. 금랑화예요. 약간 촉촉한 곳에서 잘 사는 것 같고요. 아, 씨앗도 아마 이거 암바라인 것 같아요. 좀 어두운 곳에서 잘 나더라고요. 어디서 이렇게 꿀 냄새가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네. 또 금랑화를 찾아서 가봅시다. 아, 백합이 줄을 잘서 있네요. 중솔나리가 몇개 살아남아 있습니다. 팥꽃 이제 색깔이 연해지고 있습니다.
벚꽃이 오래 갑니다. 여기 오면은 안타까워요. 큰 벚꽃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이 자리에 그냥 백합만 들어왔네요. 아, 이거는 꽃사과예요. 꽃사과인데 얘는 또 이렇게 꽃잎이 꽃이 색깔이 아주 진하지요. 근데 나물이 이렇게 곱게 진하지요. 다 같이 꽃사과랍니다. 얘는 분홍색이지요. 망울이 분홍색이지요. 얘도 꽃사과인데 망울이 분홍색이에요. 얘는 어쩜 이렇게 잘 자라나요? 목대가 아유 퉁퉁해요. 살이 많이 쪘네요. 여기 밑에다가 조카가 큰 사슴벌레를 많이 갖다가 애벌레 많이 갖다가 묻어뒀는데 두더지가 와서 다 안 먹었나 모르겠네요. 두더지 지나간 자리. 아 여기 다 일궈놓은 거 보니까 다 잡아먹었겠네. 아 원종백합 이렇게 튼실하게 올라오면은 꽃도 충실하답니다. 아 여기에 우리 금당화가 아직 피지 않았네요. 여기는 한참 있어야 피겠네요. 어 목수국 순이 힘찹니다. 아, 목수국이 태풍에 한번 쓰러졌어요. 그래서 잘 세워놨더니 또 꽃도 피고 하더니 그해 겨울에 얼어 죽어버렸어요. 목수국 대가 약한가 봅니다. 얘 찾아왔어요. 여기도 얘, 여기도 이렇게 피어있네요. 뭐 이구석 저구석 피어가지고 찾아서 돌아다녀야 됩니다. 꼭지 윷놀이 제가 좋아해서 여기다가 하나 갖다 옮겨 심었어요. 근데 얘가 잘 사네요. 그리고 요에 벌레 집이 하나 있네요. 문의 집일까요? 얘가 어디 갔나? 어디로 갔니? 벌레야, 벌레 집. 여기 있네요. 벌레 집. 벌레 집 보이시나요? 요게 벌레 집이에요. 누구네 집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디 금낭화가 있나 한번 가봅시다. 아 여기에 오점네모 필라가 여기 바깥에서 살고 있네. 꽃 피었네. 오. 아이고 풀이 이렇게 크게 있어서 뽑아줘야겠습니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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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큰 풀 좀 보세요. 얼마나 많이 큰지. 잡초는 잘라주고. 제가 팥꽃을 하나 옆까지 띄어다가 이렇게 갖다 심었답니다. 잘 살고 있어요. 팥꽃 구경하세요. 여기도 뭔지 벌레가 벌레 집이에요 이게.
아유, 꼬치를 만들어서 매달아 있네. 우리는 약을 안 치니까 벌레들이 아주 많답니다. 약을 치면 나무가 좋은데 제가 싫고요. 산초나무라고 하나 저 산에서 갔다가 심었더니 산초 열매 하나도 안 열려요. 개산초인가 봐요. 그러면 얘는 올해는 뽑아버릴 겁니다. 이게 5년도 넘었어요. 오래됐어요. 저 뒤에 가면 초피나무도 있는데